현대자동차는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역에서 더 브릴리언트 모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현대자동차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가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3년째 주최하고 있는데요. 22일에는 국내 최고의 역사를 가진 원메이크 레이스인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2차전의 최상위 클래스인 제네시스 쿠페 챔피언십에서는 국내 최초로 도심라이트 레이스 방식을 실시할 예정이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심라이트 레이스는 국제자동차연맹의 서킷 규정 내에서 반사 및 발광물질 등을 레이싱카와 시설물에 적용해 화려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또한 코리안 스피드 페스티벌 2차전의 아반떼 챌린지 레이스에는 현대자동차가 28일에 출시한 아반떼 스포츠가 데뷔합니다. 아반떼 스포츠는 가속 성능이 뛰어난 1.6 터보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조합한 차량으로 핸들링이 우수한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돼 출시 전부터 경주차의 제목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27.0kgm의 감마 1.6 터보 GDI 엔진을 조종해 국내에서 판매 중인 동급 차종은 물론 중형차까지 넘어서는 압도적인 동력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 고성능차개발센터는 아반떼 스포츠 모델을 아마추어 자동차 경기용으로 튜닝해 아반떼 스포츠 레이싱카를 선보이며 고품질의 입문용 경주차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성공적인 모토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대한자동차경주협회와 국제자동차연맹으로부터 서킷 안정성을 재공인받고 8천여 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하는 등 안전에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연령대가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차량 기술을 선보이는 M브랜드, 아이오닉 및 튜닉스 전시종과 레이서들과 레이싱을 직접 체험하는 택시타임, 모비스 주니어 공학교실 등이 열립니다. 더 브릴리언트 모토 페스티벌을 통해 모터스포츠의 대중화와 다양하고 성숙한 자동차 문화산업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교통뉴스 리포터 나유진입니다.